어떻게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내성이 강한 이제 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이제 치매 예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치매에 대해서 내성이 강한 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이제 76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워낙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똑순이라고 소문이 나서 굉장히 일을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약간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피곤했을 때 늘 다니던 길이 좀 헷갈리고 이제 이래서 며느님이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초기 치매로 이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놀라죠. 아, 내가 치매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데 이분은 아, 그래요? 제가 치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 먹고 열심히 생활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말 초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제 치매 초기 단계에서 약도 잘 드시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쓰기도 하고 동호회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그 글쓰기에서 또 잘하니까 상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 제가 10년째 봐드리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75세 진단을 돼서 지금 85세니까 약간 계산 능력이나 약간 이제 집중력 이런 거는 좀 기억은 약간 떨어지지만 아직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혼자서. 네. 판정 이후에 10년인데도 유지를 잘하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희망이 되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경과를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내성이 강한 뇌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잘 자기입니다. 함께 잘 자기. 네, 우리가 이제 잠자는 이 시간은 인생의 한 25%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삶을 산다면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시간은 이제 잠을 자는데 어떤 분들은 잠자는 시간 되게 아까워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되니까 잠 안 자고 일해야 돈도 벌고 성공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치매에 안 걸리려면 이 잠자는 시간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수면이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잠자는 시간 동안 우리 뇌세포가 낮 동안 있었던 일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그런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뇌가 기억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그런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런 뇌 독성 물질이 잠자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면 아밀로이드가 제거되지 않고 자꾸 쌓여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병이 더 빨리 오는 거겠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적의 시간은 6시간 내지 7시간을 주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권태기가 지나면 각방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남편이 코 골고 이러면 이제 꼴 보기 싫다고 막 이제 각방 쓰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각방 쓰지 말고 꼭 함께 주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밤에 자면서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고는 것뿐만 아니라 하고 숨을 멈춥니다. 네. 이 숨을 멈추는 시간 동안 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혈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심장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뭐 부정맥 이런 게 생기고 치매도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모습을 꼭 가족분들이 이렇게 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따로 주무실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비인후과나 이제 수면 클리닉, 신경과 같은 데 가서 왜 무호흡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은 내 부인과 함께 자려면 잘 하셔야겠죠. 막 이렇게 막 평소에 못되게 하고 함께 잘 자자 그러면 이제 도저히 못 자잖아요. 그래서 치료 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내성의 강한 뇌를 만들려면 함께 잘 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에 쓰지 않던 뇌를 꾸준히 자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있냐면 이게 이제 치매 검사를 해보면 이게 안 좋고 그러면 저한테 계속 반박을 합니다. 아, 원장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계산력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길 찾는 거는 길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안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검사를 해보시면 정말 계산력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 공간 기능도 떨어져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뇌세포를 자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편한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싫어했던 행동들, 이렇게 활동들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산수는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수학 산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숫자 친해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그냥 이렇게 뭐라고 우리 이렇게 단축 번호 누르지 말고 한 번씩 외워보고 구구단도 외워보고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뭐 마트에 가서 계산 도 한번 해보고 이런 숫자하고 친해지는 그런 이제 시간도 좀 가져보셔야 되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 요즘 휴대폰으로 이렇게 뭐 간단한 오락 그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정말 딱딱 소리가 나서 하고 그런 걸 왜 하세요? 막 그랬는데 그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그것도 이제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너무 장시간 하면 안 되지만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림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삼각형이나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도 한번 공책을 펴놓고 한번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음치인 분이 있습니다. 난 노래는 죽어도 못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래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래 연습을 꾸준히 아주 쉬운 것부터라도 하다 보면 언어 기억이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좋아집니다. 포인트는 내가 싫어하고 못하는 거는 자꾸 제쳐놓고 안 하는데 그러지 말고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우준 선생님은 노래는 잘하시고 만약에 이런 거 중에 예를 든다면 뭘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싫어하는 게 있으세요? 딱히 없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뭐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냥 노래도 뭐 그냥 남자 노래, 여자 노래 그냥 막 섞어서 막 그런데 전원주 선생님은 돈을 너무 아끼셔서 화장실에 불도 안 켜고 들어가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너무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바둑을 계속 둡니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인터넷 바둑을 하루에 한 번씩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잘하던 걸 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안 하고 싫어하던 안 하고 것을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전원주 선생님 슬슬 불 켜는 연습도 그렇죠. 하셔야 되겠네요. 불을 편하게 켜고. 네. 네. 선생님은 바둑은 잘하시니까 그림 그려보시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노래를 맞습니다. 해보시고. 노래를 해보시고. 네. 아니면 춤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 하던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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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는 아직 노래는 안 하겠어요. 제가 음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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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는 내가 할 일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난 못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자식들이나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치매 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있냐면 치매로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김치도 잘 담그시고 김장철 되면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기도 하고요. 약을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어린이 교통 도우미도 하시기도 하고 네, 손주들 이제 학원도 잘 보내시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91세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사실 치매 고위험군이잖아요. 91세에 뇌경색이 왔으면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독립적이 그래서 자기 집은 그러니까 방은 며느리한테 청소시키지 않고 자기가 하고 빨래도 살아도요? 자기가 네, 같이 살아도요. 근데 그런 분이세요. 진료실에 들어올 때도 부축해드리려고 아 됐다고 내가 혼자 간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제가 쭉 추적 관찰했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이 때문에 막 남한테 의존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영위하시면 네, 치매에 내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식사 준비를 참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병원에서 우리 요리 치료를 환자분들 치매 환자분들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억력이라든지 언어 기능이라든지 전두엽 기능인 수행 능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시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 시장 가서 뭐를 사야 되지? 콩나물, 두부, 상추, 네, 뭐 이렇게 이제 살 거를 딱 암기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물건을 사갖고 와서 이제 다듬는 과정. 파를 썰고 콩나물을 다듬고 상추를 씻고 이런 것도 사실은 수행 능력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밥상에다가 숟가락, 젓가락, 그다음 물컵 넣는 것도 사실은 공간 기능을 자극하는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특히 남자분들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만 드시면 치매에 약한 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 분들을 도와서 요리 과정에 좀 참여도 하시고 이러면 신 선생님 참여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저기 네.
오늘부터 해야죠. 그렇죠. 오늘부터 하시면 예방이 됩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 해보던 걸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식사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 먹자 이러고서는 밥만 먹고 탁 끝나잖아요. 5분 안에.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화하면서 식사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분들하고 교제하는 사회적인 교류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 시간을 길게 하려면 물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꼭꼭 씹어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혀라든지 잇몸, 치아의 어떤 건강 상태가 치매하고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렇게 치아 개수와 치매와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6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5년간 이렇게 추적 검사를 했더니 치아 개수가 1개에서 9개 있던 분들이 20개 이상 치아를 갖고 있던 분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81%나 그래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치아 관리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아의 건강은 내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내성이 강한 이런 이제 뇌를 가지려면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좋은 면만 가진 이렇게 좋은 면만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도 치매에 걸려도 진행이 느리고 악화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황당하게 좋은 면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의 앞뒷 면이 있는 것처럼 나쁜 면이 항상 있기는 마련인데 그냥 초긍정인 분들이 있거든요. 아, 치매에 걸렸는데 치료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악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조금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72개월 후에 내 모습을 달라지게 만들고 싶다면 치매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